양당의 저희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투표 종료까지는 낮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는 어떨지 기자들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나가 있는 정현주 기자. 현재 민주당 개표 상황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 간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 아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투표 종료가 임박하자 당 관계자, 취재진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는데요. 조금 뒤인 오후 5시 30분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오후 6시쯤 이곳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긴장감 속에 시간별 투표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과반인 151석이 민주당 목표인 만큼 투표율이 관건일 거라 보는 겁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접전지에서 불리해 과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오늘 내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1인 3표, 대통령 노무현은 오후에 탄생했다 등의 메시지로 막판 진보 진영 결집에 나섰습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전국 곳곳 접전지에서 불리하다 우려를 표했고 투표율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다. 한 표를 행사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61.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보다 2.1%포인트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최종 투표율인 66%를 넘어설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